오늘은 진정한 영웅의 본색을 갖춘 히어로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진정 실청한 저울음파 주윤발 씨를 픽해봤습니다. 오아이모비 깜띠 픽시 윤발이요. 예. 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성냥개비 당대나 뭐 쌍권총 하면 떠오르는 분인데요. 바로 홍콩 누아르 전성기를 이끌었던 배우이죠. 최근 홍콩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콩 달러로 56억, 우리 돈으로 8,1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모두 환원,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윤발 씨는 이런 명언도 남겼는데요. 저는 뭐 돈은 없지만 이말 듣고 정말 깊이 공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맹목적으로 목표만 쫓아가는 우리를 좀 반성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고요. 주윤발 씨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소탈한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영화 한 편당 출연료가 70억 원에 가까운데요. 정작 그가 한달 용돈으로 쓰는 돈은 11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서 그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되기도 했고요. 시민들에게 사인은 물론 셀카까지 적극적으로 찍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화려한 의상보다는요, 할인 매장을 이용하는 걸 좋아하고 불과 2년 전까지 투지폰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뭐 지상렬 씨도 지금 투지폰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주윤발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삼정 직업으로 또 우편 배달 일을 할 정도로 어린 시절 가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것은 주윤발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린 영웅 본색 캐스팅 역시 주윤발의 선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를 물색하던 오우상 감독이 한 지역 신문에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주윤발의 기사를 읽게 됐고, 호감을 가진 감독이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성사가 됐고, 만나면서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잘생겨서 캐스팅까지 이어진 거라고 합니다. 진짜요? 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아, 윤발이 형이랑 공통점은 그냥 투지폰 쓰는군요. 예, 존경합니다, 형님. 예. 네. 이게 그 뭐 그런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뭐 ARS 해가지고 뭐 3만 원 자기가 있다고 해도요. 저거 할까 말까 거의 다 대부분이 고민을 하고 안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저 역시 어린 시절 정말 좋아했던 배우였어요. 저는 홍콩 영화 매니아였어가지고 주윤발 씨가 출연했던 작품은 대부분 다 봤던 진짜요? 기억이 나는데 사실 영웅 봉색에서 그 달러를 태우면서 담뱃불 붙이는 장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기억이 나고 또 트렌치 코트를 입고 쌍권총을 날리는 그런 장면도 정말 유명하고 최근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와우장룡이 좀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나무숲을 타면서 장찌희 씨와 칼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변발이어도 그 미모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사실 외모가 동양의 조지 클루니 같은 느낌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주윤발 씨가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발이 형이 그러니까 남자가 섹시하다는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지 클루니하고 주윤발. 우리 저 박영웅 기자. 변발이 네. 형은 저 달러 태웠으면 어떻게 대본이라도 한번 태워보세요. 얼굴에 화상 입습니다. 오늘 약간 이게 또 스타일도 좀 주윤발 씨 느낌. 노렸네. 딱 이게 딱 이러고선 뭐 그런 느낌으로. 기네요. 오늘 저기 TBS 바닥 좀 쓸고 가세요.